오늘의 노트북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다송이는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 매년 생일을 야외에서 보냅니다.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 속 라이언은 부모님이 자신의 손을 놓고 떠나버린 기억 때문에 누구와도 쉽게 악수를 하지 못하죠. 영화와 드라마 속 단골 소재, 하지만 일상 속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트라우마,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려고 해보면 몇몇 순간을 제외하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상하게 트라우마를 겪곤 하죠. 왜일까요?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를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32년 동안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로 활동한 독일의 심리치료사이자 이 책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의 저자인 다미샤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식과 이성을 강조하는 상담치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과 관계를 위주로 심리치료를 해야 해요. 우리의 몸은 뇌와 온몸에 퍼져있는 신경회로가 갖고 있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도 생애 초기 몸과 뇌의 구조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떨어져 본 기억이 없는데도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우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침대에서 떨어진 경험 때문에 고소공포증이라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머리는 기억 못하지만 몸은 기억하니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성의 힘과 지성의 힘으로 문제를 인식한다 해도 몸의 변화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등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느낌, 감정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삶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미샤르프는 평생 동안 연구한 신체 심리치료 이론으로 우리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어른이 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알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나요? 혹은 내가 왜 힘든지 잘 알면서도 몸에 밴 습관을 바꾸기가 힘든가요? 만약 그렇다면 머리 말고 내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를 지배하는 건 정신이 아니라 바로 몸! 뇌는 몰라도 몸은 나의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몸에 밴 상처에서 벗어나는 치유의 심리학,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 였습니다. 이 책의 구매 링크는 아래에 있어요. 트라우마로 고민 많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 주 노트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도서명,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 저자 다미 샤르프, 출판사 동양북스.